정규앨범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그랬듯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에게 처음에 정규앨범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에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고 또 그와 동시에 주변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곡을 만드는 행위라든지 뭔가를 창작을 하는 것들이 되게 힘에 부치기 시작해서, 한번 멈추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런 걸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? 나는 결국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람이고, 나를 계속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, 내가 남에게 나의 기준을 맞추고, 나의 가치를 그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건 나에게 정말 건강하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안 되겠다.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, 내가 정말 들려주고 싶은 곡들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. 근데 그러는 순간 이제 곡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안겨준 앨범이 되어가는 중이고,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이 정규 앨범으로 꼭좀더 발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돼보자. 그러니까 뭐 밴드에서는 드럼을 치고 있지만 항상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, 뭔가 이 정규 앨범으로서의 좀더 저를 알게 되고,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점들도 더 뭔가 보완할 수 있는, 그리고 다 함께 만들어서 더 재밌던 기억들이 있어서 또 저다운 모습을 더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번 앨범 때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이렇게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, 그러면서 더 감정 싣는 거에 있어서 더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됐는데, 녹음 과정에서도 막한 번은 막 울기도 하고, 그리고 뭐다 같이 또 녹음이 다 끝나고 다 같이 또 듣는데, 다 같이 멤버들과 또좀 눈물을 훔쳤던 또 기억도 있고, 그러면서 되게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서로의 몰랐던 점들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뭐 초반에는 사실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꿈, 그러니까 뭐나 내가 20대 초반에는 뭐 나중에 꼭한 얼마를 모으면 미국을 가서 내가 LA 쪽에서 재즈 뮤지션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꿈 하나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었는데,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뭐 이제 여차 뭐 밴드를 되게 열심히 또 마음으로 임하니까, 그건 이제 혼자서 꿨었던 꿈이었던 것 같고, 약간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거는 팀으로서 뭔가 그 꿈을 비슷하게 이제 이룰 수 있게 된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했죠. 그래서 잃어버렸었던 꿈을 팀으로서 다시 뭔가 찾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다. Flows and All이라는 타이틀을 다 함께 만들었을 때 당시에 제가 멤버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더 이상 우리가 숫자를 봐서는 안 되고
더욱더 오래도록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음악 안에 가치가 있어야 하고, 그 음악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, 처음엔 그랬어요, 진짜.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더잘 팔리는 음악?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음악에 자꾸 포커싱을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음악들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느 순간 그게 음악이라는 게 저에게 조금 결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었는데, 그걸 인지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었던 음악들로 결국에 내가 정말 머리를 짜내서 고뇌를 거듭해서 만들었던 정말 아껴줘야 하는 곡들이 되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가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혹은 내가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내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나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똑바로 보이고 또 상대방도 조금 더 진실되게 마주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조금 나한테 솔직해지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랑으로 뭔가 이 곡들을 접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사랑으로 좀더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음악을 하게 된 이런 환경이나 지금까지 자라온 그런 경험들, 나를 있게 해준 약간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사랑할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,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항상 좀 뭐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아쉬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되게 열등감도 많이 이제 가졌었는데, 뭐 운의 영역도 분명 있었고 조금 부족했었던 그런 경험들 자체도 되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되게 고마운 경험들이었다. 그래서 그 경험들 좀 사랑하자라는 얘기. 아, 이게 사랑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, 나 자신을 품고,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비로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,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, 그렇게 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곡을 쭉쭉 만들어 나가다 보니 어느샌가 이 앨범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게 우울함이든 혹은 행복한 마음이든 모두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앨범을 듣는 사람들도 매번 사랑을 베풀면서 살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 앨범을 듣는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라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